채용 프로세스는 기존 채용이든 아니면 지난 정부에 들어왔던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든 이번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이든 거의 프로세스는 같습니다. 채용 공고가 있고 서류가 있고 또 필기가 있고 면접. 있는데요. 사실 채용고는 채용 공고 이제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채용에서는 뭐 막연하게 뭐 도전 있는 뭐 인재를 뽑습니다. 뭐 열정 있는 인재를 뽑습니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할 일 무슨 일을 할지를 이제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직무에 대한 설명 자료가 없었죠. 그러니 우리 취준생들은 무분별하게 스펙을 쌀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채용 공고가 이제 명확하게 당신이 할 일, 취준생 이제 그 지원자가 할 일을 알려 주 다만 지금 블라인드 채용하고 다른 것은 그 직무에 대한 핵심 스펙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코이카나 무슨 코트라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도 이제 요구한 적도 있고요. 이제 기관마다 다 다르지만 실질적인 스펙을 요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가려주는 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서류 같은 경우도 기존 채용에서는 이제 뭐 이력서에 사진 붙이고 개인 신상, 학교가 어떻고 전공이 어떻고 학점이 어떻고 뭐 종교, 취미, 뭐 신장, 그다음에 체중까지 그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개인 신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부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기존에는 이제 그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표준 이력서를 만들어서 뭔가 조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의무화하고 실제 민간 기업도 이것을 이제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뭐 다음 주 뭐 홍길동 전에 뭐 저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 상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퀴즈 풀이용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달달달달 외워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면 NCS 기반 능력 중심 사회 그런 채용 제도부터 뭔가 이제 그 직무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 안에서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도록 상황 판단력을 보는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화가 됐겠죠. 기존에는 우리 친구들이 대학 수업에도 수업 열심히 안 듣고 이제 스펙 쌓느라고 토익 점수 공부하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자기 직무 관련된 그런 전공 수업은 확실하게 들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기존의 NCS 기반 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고 면접 같은 경우는 기존 채용에서는 뭐랄까 이렇게 단순 뭐 왜 여기 들어왔습니까? 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한 부분을 물어봤다면 실제 그런 질문이 실제 이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면접관이 굉장히 바이어스적인 요소를 이제 많이 이제 그 영향력이 있었죠. 영향이 있었죠. 하지만 NCS 기반 채용부터 직무 설명 자료에 이미 공고된 내용과 관련된 면접 문항을 만들고 면접관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도 마찬가지로 면접관 교육을 확실하게 더 시켜야 되고 진짜 차별적인 요소,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들은 물어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사람이 어느 학교가 나왔고 전공이 뭐라는 것을 미리 면접관들한테 줬다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절대 줄 수 없도록 해서 확실하게 편견적인 요소는 이제 개입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 지금 뭐 제가 여기 불이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7월 13일에 정부에서 이제 정부 합동으로 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실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가족사항, 뭐 본적, 나이, 성별, 뭐 그리고 학교명, 그다음에 뭐 전공, 뭐 학점 뭐 이런 부분을 보지 말라 이제 이렇게 지침이 나갔습니다. 다만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제 상당히 예외 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산업 안전 같은 그런 데 특수 직종 같은 경우는 막 예를 들어서 키가 꼭 16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직종마다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이익이 있다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력도 내가 능력인데 그동안 싸웠던 게 굉장히 무용지물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표준 이력서에도 교육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전혀 쓰이지도 않은 거를 막 쌓은 거는 좀 불필요하겠지만 그 직무와 관련된 교육 상황, 요와 관련된 내가 학교에서 어떤 교과목을 들었고 어떤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경험 사항,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자격 이런 부분은 보기 때문에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준비를 한다면 결코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공도 내 직무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왜 이건 안 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인문사회계열이 워낙에 좀 오히려 더 불리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중심 채용에서.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안 보고 그 이후부터 공정하게 한번 실력 겨뤄봐라. 기회 주겠다.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